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전 막후 형님 두 분입니다. 먼저 JYP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요새 뭐좀 SNS 글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실수를 좀. 네, 하여튼 뭐 되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늘 저기 좋은 품격 있는 말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일신 우일신 하겠습니다. 아유, 꼭 저랑 대화할 때 쓰듯이 썼더라고요. 예. 네.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좋은 일, 항상 박지훈 변호사님과의 방송.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추적 감찰 중이거든요. 아니, 지난 방송에서 제가 고급 정보 좀 막전막후에서 좀 털어달라고 했잖아요. 부탁드렸더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이 목요일 날 저녁 때 방송되는데 그 전에 생방송 가서 엄청 얘기하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 그럼 어떡하죠? 아, 무짝에도 소용없죠. 제가 오늘도 저기 생생한 또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그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서 얘기 안 하시는 걸로? 아, 코로나. 그럼 소용이 없죠. 그 전에 수도 없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네. 오늘 막전 마크의 새로운 팩트체커 이민영 서울신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네. 자, 우리 여당 출입 기자님 모시고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권 내 대선 후보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자산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돈이 있어야지 지원할 거 아닙니까? 뭐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합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가세하며 차기 대권을 위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지사의 독주 체제가 그만큼 신경 쓰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재명 흔들기라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자, 흘러나오고 있는 경선 연기설. 자, 민주당의 속사정을 오늘 탈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대권 경선을 연기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 등이 뭐 이러한 논의가 이제 당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내 경선 흥행이라든지 또는 더 좋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 조정, 시간표 조정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민주당 내 이런 의견 가진 분들이 많나요, 이 기자님? 개인적으로 뭐 저런 의견을 좋아요. 아, 저한테 물으신 거 아닙니까? 답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여름에 경선을 했을 때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흥행에 참여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를 뽑아놓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기다려야 됩니까? 이 검증 기간 동안 이 얼마나 뭐 많이 이제 비판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이 늦게 뽑으면 야당이 전략적 후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일찍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좀 연기를 제안하는 분들이 뭐 몇 분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일이니까 국민의힘 야당 그거랑 보조를 맞췄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네. 많이 맞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아직 뭐 경선 연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발언지는 베일에 쌓여있긴 하는데 친문 핵심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친문 핵심 인사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문 핵심만 얘기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측에서 굉장히 반색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라는 일강 구도가 고착된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혹시 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좀 약간 반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고 당원을 바꿨어요. 네.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또 당원을 바꾸면 이게 공당이 맞냐,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밀어붙이다가 혹시나 이거 경선 연기 막 밀어붙이다가 당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이낙연 대표가 1위일 때도 한번 민주당 내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뭐 이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당헌 당규에 이 선거 날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거 180일 전에 뽑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 당헌 당규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20일 전에 뽑아야 된다. 2개월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한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럼 당원 단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보다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 4월 27일인가 28일 날 선출됐어요. 네. 한 8개월 가까이 가다가 그 중간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졌고 8월 8일 보궐선거에서 지고 이렇게 하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막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다시 이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긴 기간이 정당에서 일을 해보면 굉장히 좀 안절부절하고 힘든 기간인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여권 내에서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100%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서 이재명 귀토 정서는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원이 이제 여쭤보니까 이게 친문이랑 이 지사 관계를 거의 한일 갈등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일 갈등 회복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친문이랑 이 지사도 회복 안 되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정도입니까? 지난번 대선 때 워낙 치열하게 그렇죠. 싸웠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가 설 연휴 전에 왜 기본 재난소득 지급했었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당 지도부랑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친문계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뭐 아니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계속 페이스북에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봐도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또 한일 관계 또 있었잖아요. 친박 친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친박 친이 에이 모르세요? 네. 한일 관계가 더 심했던 친박 친이 저는 이제 그 얘기해 주세요. 박엿 전 쪽도 조금 그때도 많이 핍박받았고 네. 친김이었다고 핍박받고 잘 몰라요. 네.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핍박 많이 받았어요. 와, 딱 좋습니다. 훌륭하다. 영혼이 1도 없으십니다. 멘트에. 예.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좀 부장한테? 예. 이 경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단계별 스텝. 이런 거 박진영 부대변이 몰라요. 제가 알려줘야 알아요. 아,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 우리 9월 달에 뽑으면은 지금 코로나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집단 면역 아니 없을 텐데 우리 지금 경선하다 보면 붐업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사람 모이기도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다음에 11월 이후에 뽑자. 아주 낫다고 보는데 얘기를 하시면 아, 좀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좋습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네. 신문 세력들이 막 그래 연기하자라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가능해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된 게 네. 대통령 뭐 성정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선거 내려 뭐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또 혹시나 우려되는 게 우리 장 소장님한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또 그럼 대통령을 또 선거법으로 걸까 봐 그거나 아, 눈치를 챘네. 탄핵 한다고.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진짜 친문이세요. 예. 결론은 다 결국 문재인이라고. 자, 경선 연기 관련해서 뭐 당원 투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여론을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왕입니다. 왕이죠. 지지율이 네. 이렇게 그 이낙연 이재명 지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적대적 변수로 놓고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룰의 변경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변경을 하려면은 모두가 합의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게 저는 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 정말 지지율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빵빵합니다. 계속 1위에 오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당내 기반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기본주택 토론회 수고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또 했어요. 이 당내 위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나요? 아,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광주의 민영배 의원이십니다. 민영배 의원요.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만 네. 친노였고 친문이고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지방자치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또 광주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한 게 저는 큰 아마 전환점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의원들 모임이 한 15명 정도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제 오픈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오픈해서 안 했는 것 같은데 오픈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오르면은 정치인들 참 그런 표현 쓰기 그렇습니다만 소신을 먹고 사느냐 표를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소신은 적더라고요 제가. 네, 우린 다 늘 표를 먹고 삽니다. 표를 표 따라. 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모든 그 비토라든가 껄끄러운 감정도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하트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워낙 거의 반년 이상 1위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어대명? 어대낙이었는데. 어대낙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반년 사이에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대명이래요. 반면에 축하드려요. 뭘 축하해요? 제가 뭐 상관 있습니까? 큰 소리 큰 걸 써도 맞아요. 아니, 뭐 어떻게 그런데... 친척이세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씨. 근데 왜 갑자기 축하를 하시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게 네. 어대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반면 친문 비토 정서가 너무 세서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네. 항상 공존하네요.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지지깡이라고 지지율이 깡패라고 지지깡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 말 해도 되는데 왜 나는 그런 말 하면 아니지. 말 조심하시라고 그 방송에서. 아, 당의 몸을 담고 계신 분이라. 아니, 부대변인이 SNS에 GX를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할 얘기를 그 쓰는 게 진짜. 네. 누가 생각해도 깡패가 낫습니다. 그 말보다는 박진영 부대님 집에 생쥐 키워. 생쥐를 키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당내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네. 이 여론의 흐름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집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 당내 입지를 좀 확고히 하려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면 될까요? 그래요. 지금 가지고 좀 부족한 건가요? 20 정도, 25 이상이 어느 정도면 더 이상 토를 못 답니까? 그게 대세론인데 네. 50%의 법칙이 있습니다. 50%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 군데에서 50%가 나와야 대세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0이 나온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호남? 예. 특히 광주에서 50% 나오면 지역적으로 50% 광주에서 나오면 와. 끝나요. 와. 그리고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50% 나오면 이것도 끝나요. 그러고 이런 것을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의원들이 50% 정도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 이런 대세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MB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 정도 됐겠죠, 아마도. 문재인 후보 때는 거의 한 80-90% 정도. 뭐 더 말할 도저히 없죠. 민주당의 이제 당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게요. 과거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당원들한테 누구 찍어 이렇게 오다를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오다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역적으로는 이제 광주에 플러스에서 한 군데 더 보태야 돼요. 어디죠? 부산. 아, 네. 과거에는 광주가 물론 민주당의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플러스에서 새로운 고향이 하나 생긴 게 부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광주, 부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는 쉽게 수도권 정서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할 때도 슈퍼화요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2월 달에 시작해서 한 8월 달에 끝나는데 3월 초에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이제 인구 많은 주 경선 끝나버리면 미국 대선도 끝나는 거거든요. 뉴욕에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의 경선도 부산,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층을 획보하면 바로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부대변님 얘기한 거랑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역에서 50% 나오기 힘들 거예요. 당내. 그러니까,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당내 지지하는 분들 중에 50%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지금 지지율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양상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어느 쪽입니까? 우리 이 기자님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친문 빼고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친문 빼고 전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끝난 다음에 친문 빼고 끌어안기 전략을 좀 구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박원순계 인사도 영입을 하면서 좀 외연을 확장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호남에서 민영배 의원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호남이나 뭐 친문 이런 데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이제 친문이라는 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식의 분류입니다. 네. 제식의 분류인데요. 친노만 하던 분이 있어요. 친노인데 친문을 안 건너온 분이 있어. 아, 친노이기만 하고 친문이 안 친문을 안 건너온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노하다가 친문으로 건너온 분이 있어요. 친노 친문. 제일 많겠네요. 제일 많죠. 예. 아 그다음에 친노를 안 했는데 친문이 된 분들이 있어. 갑작스럽게 친문이 된 사람들. 아니 그 갑작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네. 예, 이게 누군가 하면은 젊은 분들 새롭게 네. 이제 다 온라인 당원으로 영입된 분들 아하. 정치인으로 치자면은 주로 이제 민평년이라든가 옛날 제야 쪽 한 분들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김근태 의장님이라든가 또는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기도 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생각보다 세력이 많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인데 마지막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새롭게 친문이 된 분들은 이재명 지사하고 좀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새롭게 당원들 중에 네. 이게 온라인 당원들이 그분들은 그 전에 역사는 잘 모르고 2017년 경선을 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지지 자리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상황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좀 굉장히 이제 불쾌한 거죠. 네. 근데 오히려 과거에 친노를 했던 분들이라든가 친노 친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화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도 넓게 보면은 친노일 수는 있어요. 친노, 제가 알기로 노사모도 하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분류하자. 그렇죠. 열린우리당도 했고 이런 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좀 불편한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쪽이 그쪽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해찬 총리라든가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뭐 중간 역할을 좀 했었죠. 예,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성은 친문이기 때문에 아하. 이분들 내에 이제 극히 일부는 제3후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처럼 뭐 탈당설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경선도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위 586 세대들 예. 예, 세대들이 아마 그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예. 그 꽤 여럿이 아마 이 좀 대선 레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요.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뭔가 기본소득 등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3후보 누구가 있어요 지금?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네. 정세균 총리가 마의 5% 선을 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와.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떤 리액션이죠? 너무 좋아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옛날에 다 한때 다 정세균 계보 다 한 번씩 했었어요. 아, 예. 아, 정세균 계라는 걸 표현. 옛날에. 왜냐면은 이 흔히 그 친노가 패족이라고 하던 네. 시절에 이제 범친노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대표만이 유일하게 네. 이 친노의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5%를 넘었다. 네네. 네.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이제 총리 국무총리 하시면서 백신이나 뭐 재난지원금 이런 현안 목소리 계속 내고 계시고요. 측근들이랑 같이 하는 공부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재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제 백신이 좀 접종이 시작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약간 안정이 되면 그때 나와서 이제 레이스에 뛰어드시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말이 웃긴데 13 잠룡설이라고 다 나와서 뛰어들어서 우리 대선 경선을 13 잠룡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13명이 됩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친문이 가장 핵심인데요. 네. 친문의 원래 적자가 이제 김경수 경남도 지사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일명 드루킹 사건 때문에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서 친문에서는 좀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광재 의원 이 세 명을 핵심 인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와 연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사 출신인 이광재 의원이 최근에 광주를 방문을 해서 대권 도전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차출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보니까 13명, 전 13명 기억이 난다. 한 4, 5명은 눈에 띄는데 문제는 시간이 짧잖아요. 네. 지금 나와서 언제 해가지고 그 지지율을 올리고 인지도를 쌓고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파는들 인물 중에 저는 마지막에 유시민 이사장이 딱 떠오르긴 한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파는들 인물 있습니까? 먼저 장 소장님 먼저 이야기하시죠.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치학 교과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하나의 교과서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대통령이 되는 표충분 조건 7가지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폭넓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탁월한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적인 매니아층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권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MC 장원님 뭐 같아요? 일곱 번째요? 운! 맞아요. 어, 진짜? 운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천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략 이 일곱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면은요. 네. 아,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요. 근데 다섯 가지가 넘어가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얼핏 봐도 이재명 씨는 거의 다 한 거 아닌가 싶기도 좋겠다고요. 예? 좋겠다고요. 아, 저, 내가 왜 좋습니까? 아, 뜬금없이 왜 계속 축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지도나 뭐 이렇게 지역적 기반 빼고는 뭐. 저는 판을 흔들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죠? 누군가 하면요. 안철수 나경원이에요. 뭐예요? 그쪽이 안철수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 돼버리면 판은 흔들립니다. 이야기 뭐냐면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의견은 저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 게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만약 if 된다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는 야권이 된다니까 안철수나 나경원 중에 그럼 변수다 변수가 그러면 아니라 판은 흔들립니다. 상수다. 네.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유시민 김경수 딱 둘입니다. 단언컨대 뭐 임종석 이광재도 있는데요. 뭐 친합니다. 거기 이광재 지사님 친한데 친하다고 그렇게 예, 제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은 아, 어, 현재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일곱 가지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선호의 강도의 문제, 좋아하는 강도의 문제, 열성 지지층을 움직일 만한 이 이념적 강구함과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느냐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건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친노여야 된다. 두 번째 진보 개혁이어야 된다. 네. 아, 거기에 좀 더 있다면 지역 기반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현재 이제 판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유시민 김경수가 가장 그나마 유력한 분이다. 좀 더 확장하자면은 저는 이 지역적 대표성으로 포함해서 네. 뭐 이광재 지사라든가 네. 오히려 또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까지 정도는 네. 하겠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정세균 5% 넘었다는데 그거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아, 힘들 겁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리면 진보 개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은 저는 뭐 정세균 대표님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진보 개혁적으로 하시라라는 뭐 그런 부탁으로도 저도 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우리 앉아 계신 네 분께 부탁드리고 네.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권 후보가 되는 일곱 가지 필요 충분 조건 있잖아요. 네.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고순하지 않을 테니까 네. 다른 방송 나가서 마음껏 쓰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장성철 바이. 우리나라 네. 최고의 정치 분석가인 장성철 소장에 의한 알겠습니다. 이라는 것을 꼭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와, 진짜. 예, 뭐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돼? 당신 왜 하는 거야? 네. 제가 그 아까 우리 이민영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시민 이사장님이 과연 등판을 할 것인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그, 검찰이 이 통장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사과하셨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거의 불출마 선언처럼 들렸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비슷한 게 검찰개혁, 아니, 검찰에 사과하셨을 때 약간 이제 후보군에서 멀어지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부풍 얘기 다시 꺼내시면서 다시 최근 현안 이슈에 참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군요. 제가 뭐 친하진 않지만 하여튼 옆에서 봤을 때는 평생 작가로서 앞으로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판이 깨지면 네, 나올 가능성 내가 나갈게라고 말씀은 못할 거고 네. 유시민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방법이 네.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럴 네. 때만 나오지. 그 지금의 이 상황이 뭐 본인을 위협할 만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상황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운 독주보다는 그래도 다른 후보군이 좀 등장을 해서 같이 경쟁하면서 좀 붐업을 시키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러닝메이트인 얘기 하잖아요. 같이 뛰면 좀 편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또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는요 이미 네.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한 1년 정도 네. 계속 경쟁 관계하면서 네.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는 발생이 됐고 이재명 지사님, 저희 경기도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께 제가 한 가지 고언을 드리자면 네. 갑자기 뜬금 영상 편지 지난주부터 자주 하시는 거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네. 변수를 줄이시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쭉 가면은 대권 후보 되고 네. 대통령 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간에 상황이 변경돼서 변수가 많아지면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네. 대략 3개월만 버티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50% 넘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4월달, 5월달, 6월달 이 3개월만 버티면은요 되는 거예요. 왜냐? 대략 지금 180일 전 하면은요 네. 9월달에 지금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두 달 전인 7월달부터 경선 시즌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변수가 상당히 없어지거나 축소돼요. 그럼 이 분위기가 쭉 가니까 변수를 줄이시는 게 지금부터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 기자님한테 당대표 이제 새로 바뀌잖아요. 또 어떤 분이 또 당대표가 될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선거, 보궐선거까지 아주 정치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표 조정 가능성, 특히 경선 연기 가능성, 당대표가 바뀌면서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네. 딱 잘라서 선을 긋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친문이든 비문이든 좀 되게 지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게 이제 친문에서는 밀어붙이기는 좀 못하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막 내전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확전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대선 경선 얘기 나와봤자 이재명 지사 측에는 유리한 게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당 대표가 나와줘야 이게 뭔가 논의를 하든 말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현재 그 다음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홍영표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우현식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력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긍정적 전망 그리고 비관적 전망이 다 있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이 주도한 법관 탄핵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좀 미온적인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차기 주자들이 막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힘이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통과가 됐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새 당대표가 5월에 나오고 민주당이 사실상 6월부터는 예비 경선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안 될 거다. 비관적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그래도 지금 1위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의 대권 주자로서의 숙제 우거는 한번 다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머리에 오늘 두셔라. 뭐 일곱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뭐 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쏙 들어옵니다. 예. 괜히 막 말 많이 하는 거보다 첫 번째 많이 대통령께 아부해라. 아부해라. 네. 두 번째 친문이셔. 두 번째 경쟁자는 무시해라. 무시해라. 세 번째 국민들에겐 입맛에 맞게 해라. 입맛에 맞게 드리고 싶어요. 명언이다. 명언 제조기야. 명언 제조기 제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바뀌면 큰일 나죠. 국민을 무시해라. 그럼 끝장나는 거죠. 아부해라 하고 네. 딱 정확하게 아부해라. 주어를 정확하게 네. 주어를 아, 지금 아부해라 다음 뭐죠? 대통령한테 아부해라. 무시해라. 국민을 무시. 아 국민 아니다 아니다. 경쟁자를 무시해라. 네. 입맛에 맞게 해라. 국민의 입맛에 맞게 해라. 이거는 뭐 이거는 모든 대권 주자가 이렇게만 네. 할 수 있어. 아,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되시기 전에 경선 당내 경선하실 때 경선 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인배적인 측면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호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그 얘기도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이제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요. 영어. 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제 군주론에서 군주론? 네. 했던 말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뭔가면 비르트, 벌츠 영어로 덕. 두 번째는 포르투나, 폴춘 행운. 세 번에 니세티아, 필연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필연성이라는 것은 일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일을 잘할 시기가 아닙니다. 포르투나 하늘의 행운을 바라고 비르트 덕을 쌓고. 이렇게 그런 자세로서 저는 가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마무리 시켰습니다. 아주 급조한 티가 좀 나시네요. 아니 그냥 급조했는데 빠르트리오 뭐 이런 거 그냥 있어 보입니다. 이탈리아어야 이탈리아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기는도 뭐 아마 준비한 거 있습니까? 제가 조언을 해도 될 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거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루에 체감으로는 한 두세 꼴 정도 글을 올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위 주자시니까
모든 거를 다 참전하시기보다는 약간 아까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수동적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글을 좀 줄이라. 에센스를 줄이라.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연기론 또 대권 후보들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